술 마시고 만약에 노래방 가게 되면 노래 꼭 이 노래 꼭 부르고 솔직히 저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. 어떤 사연?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.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죠. 듣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딱 나면서 고등학생 때? 예. 네, 남자들은 완전 애창곡으로 아마 지금도 애창곡 순위에 올라 있을 거예요. 예. 아~ 네. 그 새 노래가 네네. 보면은 도전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맞아, 그러니까 노래 조금 이렇게 좀 부르시는 분들은 이게 넘기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아, 고음 치는 예. 분들이 좀 다 부릅니다 이 노래를. 저는 내려서 불러요.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창정 씨 노래의 맛이 한 잔 하고 부르면 약간 다르다. 취했을 때 부르면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이에요? 소주 한 잔을 이거 살짝 취기에 썼다고 가사를? 아, 이 노래가 아니라요. 다른 노래. 어떤 노래? 또다시 사랑. 네, 또다시 사랑하고 내가 저지른 사랑. 한잔 하고? 네, 한잔 하고 집에서 아내랑 같이 썼어요. 아, 근데 그런 곡들이 잘 되네. 왜냐면 저 혼자 술 먹고 썼다면 그 다음날 막 와, 막 이불킥하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창피해서. 네, 네.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쓴 걸 아내가 감수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좋다 나쁘다 이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더라고요. 이게 역시 옛 어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아내 말 들어야 돼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들어야 잘 되는 거야. 맞아.